크레아는 원정용 침낭 중 가장 가벼운 침낭인 동시에 영하 30도의 기온에서 사용 가능한 무게와 성능의 밸런스가 잘 맞춰진 경량의 원정용 침낭입니다. 튜블러벨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토르나 오딘 침낭처럼 안과 밖에 두 개의 작고 큰 튜브가 서로를 보조하는 구조입니다. 해부학적으로 디자인된 베풀 형태와 침낭과 베풀이 연결된 방식은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진가를 증명해왔습니다. 극도로 낮은 기온에서 머리 부분은 열 손실을 피하기 위해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발란드레는 머리 부분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해 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의 원단들을 조합하여 후드의 형태를 만들어 궁극적인 해결책을 개발했습니다. 프레아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실루엣은 인체의 형태에 놀라운 일체감을 제공합니다. 그 결과로 사용자에게 믿기 힘들 만큼 편안한 안락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. 풋박스는 두 개의 칸이 이중 봉제로 연결되어 있고 세 번째 칸이 뒷부분을 감싸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. 후드에 내장된 고정 드로우 코드는 두 개의 클립으로 제작되어 있어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. 침낭의 여는 방식을 보면 양방향의 YKK 지퍼가 사용되었고 지퍼는 바깥쪽의 보호밴드와 내부의 다운이 충전된 패드로 바람과 눈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합니다. 목 주위를 정확하고 편안하게 감싸주기 위해 파란은 완벽하게 인체의 곡선에 따라 입체감 있게 제작되었습니다. 후드에는 사이즈 조절을 위한 신축성 있는 드로우 코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.